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눈맞춤과 호명 반응의 관계예요. 눈맞춤과 호명 반응의 관계. 이게 눈맞춤하고 호명 반응 갖다가 이 동시에 자폐를 판정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인 듯이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되면 눈맞춤과 호명 반응을 같이 얘기해요.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자폐이네요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잘 되니까 자폐가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 이제 사실 이런 평가는 문제가 있는 평가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터넷에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세트로 다뤄지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 세트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아질 때 되면 같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룰 주제는 눈맞춤은 잘 되는데 호명 반응이 잘안 되는 이유. 이게 이제 핵심으로 다룰 거예요. 이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뭐 어쨌든 한달 정도 치료를, 특히나 이제 제 치료를 하게 되면 애들이 눈맞춤이 급격하게 올라 좋아지거든요. 눈맞춤이 별다른 치료 없이 한약을 쓰는 것만으로 눈맞춤이 아마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그 아주 2, 3일 내에 반응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증세가 심하고 어린 애들은 사실 2, 3일이면 눈맞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금방 느껴지거든요. 늦어도 1, 2주 이내에 눈맞춤 시선 변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그 좋아지기 시작하죠. 치료가 될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맞춤이 좋아지는데 호명 반응엔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 흔한 유형들이 그래요. 눈맞춤은 좋아지는데 호명 반응에서는 잘 차이가 안 난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뜨뜨미직진하는 거예요. 눈맞춤만 좋아지고 호명 반응이 차이가 없네. 별로 좋아지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식의 생각을 깔고 호명 반응엔 별 차도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의 지적이 많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지적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눈맞춤은 본능이지만 호명 반응은 학습의 결과이다요.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신경학적인 본능 영역이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 저절로 보는 거예요. 사물하고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저절로 보는 건데, 이 호명 반응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본능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제에서 볼게요. 이런 거예요. 눈맞춤과 호명 반응은 동시에 좋아지는 게 아니다. 절대로 둘이 다 동시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맞춤이 먼저 잘 좋아지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호명 반응은 나중에 좋아져요. 나중에. 어떤 단계에서 좋아지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눈맞춤은 본능이고, 그리고 때문에 저절로 사람인 줄 봐야 된다는 거죠. 물건하고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사람을 위주로 저절로 봐야 돼요. 저절로 보고 나머지 물건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아이들은 사물을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사람을 갖다 스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호작용의 욕구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눈맞춤이 생긴다라는 거는 사물하고 사람하고 섞여 있을 때 사람을 위주로 보게 하는 그런 정보 처리 방식의 본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치료예요. 저절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 예? 훈련 없이 저절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자폐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아주 첫걸음이에요, 이게. 근데 호명 반응은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위주로 볼때 눈맞춤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연스러운 눈맞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소리를 위주로 듣는 것까지는 본능이에요. 우리가 소리가 들릴 때 사람 소리가 있고 차 소리가 있으면 차 소리를 지워버리고 사람 소리를 듣는지, 잡음이 있고 기계음이 있고 사람 소리가 있을 때 사람 소리를 위주로 듣는 거는 이건 본능적인 영역이야. 신경학적으로 본능적 영역이라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기계 소리나 이런 위주로 자꾸 소리를 듣는다고. 사람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 소리를 갖다가 배제해버리고 이런 잡음에 대해 오히려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중증일 때 호명 반응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 소리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 얘네들이 저희가 치료를 하면 눈맞춤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같이 형성되는 건 뭐냐면, 호명 반응은 형성되지 않지만 사람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가 뭔지 모르지만 내 이야기에 반응해 주는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일시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호명 반응이 즉각적으로 생기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소리나 사람 소리가 잘안 들리다 사람 소리가 크고 진하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소리냐 아빠 소리가 되게 아주 즉각적 반응하는 애들이 있지만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 소리가 들리게끔 만드는 거는 이건 본능적 영역이에요. 즉 사람을 위주로 보일 때쯤 눈맞춤이 만들어지고요. 그때쯤이면 자동으로 사람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 소리 위주로 들리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호명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 소리가 들려? 근데 내가 쳐다볼까 말까? 쳐다볼까 말까는 선택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쳐다보려면 쳐다봤을 때 좋다, 즐겁다, 뭔가 생긴다라는 보상적 경험이 따라야 됩니다. 예? 즉, 호명 반응에서 쳐다보면 보상이 생긴다는 경험이 누적이 돼야 돼요.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어? 내가 쳐다봐 줄까? 쳐다보면 좋네? 좋아? 그럼 쳐다보는 거고, 쳐다봐봤자 재미없어? 이러면 안 쳐다보는 거거든.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이름 보인다고 자동을 보진 않잖아요. 즉, 호명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면 결국 손해가 생긴다는 부정적 경험이 누적이 돼야 돼요. 누적이 되면 안정적인 호명 반응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훈련, 즉, 교육과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즉, 사람 소리 위주로 들린다라는 그러한 그 청각 처리가라는 감각 처리 장애가 개선이 되고요.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반응을 해야 좋은 게 생기고 반응하지 않았다가 나쁜 게 생긴다라는 그러한 그 교육적인 훈련적인 결과가 경험이 결합이 됐을 때 그때 호명 반응이 안정적으로 생겨요. 이 감각 장애 개선과 상호작용의 경험이 누적이 됐을 때 호명 반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에서 호명 반응이 안정적으로 생기는 거는 상당한 수준의 경험 누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폐 발달 단계 6가지 단계 얘기할 때첫 번째 단계가 이제 눈맞춤 단계라면 두 번째가 눈맞춤에서 보고 나서 모방이 형성되는 단계거든요. 모방이 행동 모방이나 동작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단계가 돼요. 뭐뭐 해볼래? 뭐 갖다 줘? 저기 있다 갖다 줘? 이럴 때 지시 수행이 되는데 이 지시 수행 단계에서 엄마가 호명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지시 수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구야? 라는 부르는 엄마의 지시에 호명을 돌아봐라는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애들이. 그래서 호명 반응은 이게 지시 수행 단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호명 반응이 제대로 정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제 제가 저하고 치료를 하면서 눈맞춤은 좋아지는데 호명은 아직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면역 치료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호전 중이다. 눈맞춤이 좋아진다니까 이 아이들이 면역 치료를 통해서 시선 처리 방식이나 청각 처리 방식이나 감각 처리 장애가 급속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즉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건데 호명 반응이 아직 안 된다는 건 아이에게 부모가 충분히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히스토리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아직 나하고 노는 거에 재미를 못 느끼는구나. 내가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돌아봐 줄 정도로 매력적인 경험이 쌓여 있지 않구나. 이런 거예요. 결국 호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 ABA식으로 사과주거나 광화문을 주면서 날 보게 하든지 아니면은 플로어 타임으로 즐거운 경험이 제공되든지 이런 게 같이 결합이 됐을 때 호명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면서 눈맞춤이 만들어지는데도 호명은 나중에 생긴다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 호명을 갖다 안정적으로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엄마가 아빠가 이 상호작용을 갖다 좀 안정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